어머 애들아, 고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 날이라 너희가 신난 건 알겠는데 우리 안전 지키면서 놀기. 다들 알겠지? 아 네. 당연하죠 선수 선생님. 그래 그래, 그러면은 우리 약속 시간까지 다 놀고서 돌아오는 거야? 아 선생님 걱정 마세요, 저희 시간 약속 딱딱 지켜가지고 여기에 모일 테니까요. 아 그래, 그럼 재밌게 놀아. 한창호. 아 애들아, 수학여행 마지막 날인데 즐겁게 놀았니? 우리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한숨 잔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출발할 거야. 아 너무 재밌게 놀았죠. 아, 선생님이랑 같이 못 논 게 조금 아쉬웠지만 뭐 나쁘지 않았어요. 아 그러니까 정해준 튜브 바람 빠져가지고 물에 떠다니는 거 겁나 웃겼음. 내가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말라 그랬지. 아무튼 기사님 이제 오실 때 됐죠? 얼른 가요 저희. 응 그래야지. 채널의 정예준! 네? 선생님 왜요? 아 여기는 어디지? 병실? 선생님? 예준이? 예준아 얼른 일어나.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... 선생님, 그 예준이 상태는 어때요? 글쎄,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네.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참 후에야 일어날 것 같은데. 어떻게 예준이한테 그런 일이. 나래가 예준이 많이 좋아했는데. 야 여기서 나래의 이야기를 왜 꺼내. 선생님께서 불편해. 죄송해요 선생님. 아니야 애들아, 선생님은 마음의 안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. 선생님 먼저 가볼게. 야 넌 어쩌자고 나래의 이야기를 꺼냈어. 선생님 안 그래도 예민하실 텐데.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. 그것보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 예준이 못 일어날 것 같지? 아마 그렇겠지. 정예준 걔가 어쩌다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이건 말도 안 돼. 예준이가 이제 못 일어난다는 거야? 내 10년지기 소꿉친구가? 얘들아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. 너무 어지러워. 눈도 보니까 이런 곳에 와있고. 이거 다 꿈이라고 해줘. 네, 10년지기 소꿉친구이자 짝사랑 상대였던 예준이는 병실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. 나의 모든 친구와 내 짝사랑 상대 예준이를 잊고 살아간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그날이었다.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. 물론 내 정식적인 직업은 아니고 사서 언니가 내가 책을 정리하면은 책장이 깨끗한 걸 보고 좋아하는 것 같길래 책을 정리하는 정도. 뭐 그렇다고 하기엔 거의 24시간 이곳에서 상주하고 있으니 도서관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. 아 정말 책 정리할 거 엄청나게 많네. 아 거참, 이 사람들 다 아래랑 구독 좋아요는 누르고 책 보는 거야? 아, 책 정리하는 애도 워낙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. 아 정말. 오 저 사람 저기서 또 일하고 있네? 매번 같은 날 같은 시각 와서 서류를 정리하는 저 사람. 오다 가다 한 번씩 봤는데 아, 생각보다 잘생기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아 이제 뭐 예준이도 잊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도 됐지? 말 한번 걸어본 적 없는데 다음에 책이라도 추천해주면서 말 걸어볼까? 그래 나 최나래. 지금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하, 저 의문의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. 아니 근데 뭐 연예인 닮은 것 같긴 해. 그렇지? 아무래도 아 이제 가시려나 보다. 아 왜 이렇게 아쉽지? 근데 가는 거 맞아? 점점 내 쪽으로.
저기요. 에? 아! 저요? 네, 당신이요. 왜 자꾸 쳐다보세요? 그쪽이 외모가 훤칠하셔서요. 아, 망했다. 나 왜 말 이렇게 했어? 저기 당신 저 기억 안 나세요? 네? 기억이요? 내가 아는 사람인가? 도윤이? 아닌데? 도윤이는 이렇게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아닌... 와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채널에 어떻게 날 기억 못할 수가 있어? 나 예순이잖아. 정예준. 네 소꿉친구. 아, 예순이! 너 뭐야, 병실에 누워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반가... 에? 예준이? 정예준? 와, 그러면은 작년에 퇴원을 한 거고 지금은 카페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대학 다니고 있어. 아직 우리 젊잖아? 21살이고. 아니 뭐 그렇긴 하지.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, 아니 도대체 그 쇼컷을 고집하던 정예준이 어쩌다가 장발로 변했고 안경을 쓰고 어떻게 퇴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. 아니 그것보다 왜 나 먼저 안 쳐준 거야? 오, 진정해.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. 안경은 사고 이후로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끼기 시작했고, 머리카락은 그래 요즘 장발이 꽤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보다 왜 먼저 안 찾았냐니. 우리 다 버리고 잠수 탄 건 너잖아? 그동안 내가 했던 업보들이 그렇지. 그것보다 널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다. 나는 이젠 다시 네가 움직이는 모습을 못 볼 줄 알았어. 1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계속 봤던 거는 네가 병실에 누워서 치료받는 모습뿐이었으니까. 그래도 지금은 네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은 것 같아서 나 너무 기뻐. 쑥스럽게 또 왜 이래. 이 예준님께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? 그렇게까지 심한 사고도 아니었고. 그것보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? 너한테 하고 싶은 말? 슈트피스 좋다? 아니 그런 거 말고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말. 내가 병실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것 같았지만 정신도 말짱이 남아있었고 네 이야기도 계속 들었단 말이야. 그걸 다?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? 내가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쟤한테 무슨 말을 했더라? 사랑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지금은 나 싫어? 좋아, 많이 좋아. 알았어. 천천히 하자, 응?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우리 둘은 그 뒤로 자주 만나서 캠핑도 가고. 아니 그래서 그 언니가 말이야. 와 정말? 꽤나 속상했겠는걸? 야 마시멜로도 구워 먹어. 아무튼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. 그거보다 야 그거 탄다 야! 탄다! 무당벌레도 보러 가고. 아 여기 너무너무 귀엽다. 언제 이런 곳이 찾아놨대? 내가 좀 센스가 좋잖아. 아 네네 그러시겠죠. 우리 이 근처 산책 갈까? 산책? 뭐 그래? 그러면 손 잡아도 돼?
아, 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? 대신에 산책 다 하고 나면은 네가 좋아하는 고양이 쿠키 사줄게. 아, 손은 좀 그래? 알겠어. 아, 그러면은 고양이 쿠키 사주는 거다. 얼른 가자. 아, 여기 너무 좋다. 고등학생 때 왔을 때도 정말 재밌었는데. 그것보다 그 다른 애들이랑은 연락하고 지내? 아, 그러니까 도현이랑 채원이랑 그네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지. 나중에 기회만 된다면 알려줄게. 아, 정말? 난 지금 알려줘도 상관없는데. 아, 그거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. 왜? 애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? 아니 뭐 그런 건 아니. 야! 너 정예준 이제! 우리 범생이가 웬일로 이런 곳에 왔대? 아, 이채원. 아, 얘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조금 꺼려졌던 건데. 와, 뭐야, 채원이야! 채원아! 채원아! 나 기억해? 야, 정예준 왜 그러냐? 우리 저번 주에도 만났었잖아. 정말 너무하네. 그것보다 왜 혼자서 왔냐? 너 이런 타입 아니잖아. 애들아, 나 기억 못해? 기억 못하는데 내가 반말 써서 그런가? 안녕하세요. 저 기억 못하세요? 야, 무슨 나 혼자 온 거 아니거든? 그리고 혼자 오면 뭐가 어때서. 아, 그것보다 나 이제 느낌, 분위기 즐겨야 하니까 좀 가줄래? 그래, 너 이번에 신곡 내니까 그거 좀 들어주고. 그럼 뭐 재밌게 즐겨라. 너무 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간다. 꼭 가고 싶었던 장소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찝찝한 거야?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. 얘는 통화하러 가서 왜 이렇게 안 와? 아, 좀 찾으러 가야겠네. 야, 예준아! 예준아! 예준! 아직 통화 중이구나. 그런데 누구랑 저렇게 열심히 통화를 하는 거지?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. 하지만 우리는 죽었잖아. 그 말은 이제 잠깐만! 설마 그날 했던 애들이 전부 사고로... 그러면은 지금껏 했던 것도 이해가 가. 잡히질 않으니까. 손을 잡을 수도 없었던 거고 걔네들은 나에게 말해 걸 생각조차 못했던 거지. 그렇다면 예준이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? 안 되겠어. 오늘 데이트가 끝나고 말해야겠어. 오늘 진짜 재밌었다, 그치? 응, 그러게. 재밌었다니 참 다행이다. 그러면 예준아, 내 손 잡아 줄래? 그게 아직 손은 조금... 예준아, 우리 이제 그만하자, 서로 속이는 건. 무슨 소리야?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. 예준아, 너 죽었잖아.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. 잠깐만, 나래야. 그 말 어디서 들었어? 너랑 도현이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. 너희 모두 그때 죽었다며.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잠시만, 나래야.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. 그날 죽은 건 나와 도현이 그리고 채원이가 아니라 너잖아. 뭐? 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못 믿겠다면 지금 손을 잡아봐도 돼.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잡아봐. 안 잡힐걸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안 잡히는 건 너겠지. 보면은 분명 왜 손이 안 잡히지? 그야, 그날 죽은 건 너니까. 나랑
소나를 안 잡은 것도 채원이랑 도윤이가 내 말을 답변을 안 해준 것도 전부. 응. 그럼 왜 나한테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? 네가 알려줬다면 다시 이런 감정 품을 리도 없었을 텐데, 깔끔히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. 널 좋아해서 그랬어. 정확히 6년 전부터. 하지만 넌 날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, 나는 맘 줬고 살려고 그랬어. 그런데 네가 죽은 그날, 네가 1년 동안 빠짐없이 내 병실에 찾아와서 날 보고 사랑한다고 일어나달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, 일어나고 보니까 네가 없어서. 근데 다시 만났을 때 네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너무 슬퍼할까봐, 충격받을까봐, 그래서 내 곁을 떠나버릴까봐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미안해.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. 하지만 난 널 사랑해. 잡지 못하는 네 손을 몇 번이고 잡고 싶을 만큼. 너는 진짜 나쁜 애야. 근데 나도 나쁜 사람인 것 같다. 있잖아, 나도 사랑해. 너류,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. 여러분, 오늘은 오랜만에 입양 스토리를 보여드렸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. 아래랑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 바이바이! 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